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11월 말에 일본 교토와 오사카를 여행을 다녀왔고요. 3박 4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앞에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은 교토를 여행을 하고, 둘째 날 밤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오사카를 여행을 하고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사이 공항에서 하루카 특급 열차를 타고 교토까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담아봤어요.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아침 7시 에어서울 비행기를 타고 간사이 공항으로 왔고요. 한 9시 정도에 공항에 도착한 것 같아요. 하루카 바로 마시게. 간사이 공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이 있고요. 1터미널이 간사이 공항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은 2터미널을 이용해서 도착한다고 하는데, 에어서울은 1터미널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터미널에서 바로 간사이 공항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2터미널로 도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거예요. 공항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1터미널로 오셔가지고 역으로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입국층에서 한층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시면은 구름다리 같은 육교가 나오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시면 바로 간사이 공항역이 나옵니다. 공항역에 도착해서 저희는 먼저 이코카라는 교통카드와 하루카라는 열차 티켓을 끊었어요. 이코카는 우리나라의 티머니 같은 선불 충전식 교통카드인데요. 전철, 버스, 편의점, 어디든 이 IC라는 마크가 있는 곳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구매는 간사이 지역 JR 노선 역에서 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교토역으로 이동해서 바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역에서 이코카를 구매를 했어요. 영상에 보이시는 파란색 블루 기계에서 이코카 카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카드를 구매하실 때 보증금 500엔이 포함돼서 결제가 되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3,000엔을 선택을 하면은 2,500엔은 카드에 충전이 되고 500엔은 보증금 쪽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이후에는 충전 기계가 보일 때마다 1,000엔 단위로 추가로 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교토로 가는 하루카 열차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연두색 기계에 줄을 섰어요. 처음에 저 티켓 끊는데 기계가 되게 많아서 어느 기계에서 뭘 끊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이코카는 블루 기계, 하루카는 연두색 기계더라고요. 이코카 기계도 그랬지만 하루카 기계도 그 발권기에서 한국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안내도 한국어로 발권증. 저희는 클룩이라는 사이트가 저렴해서 미리 하루카 열차 티켓을 예매를 하고, QR코드가 있는 이 티켓을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고, 현장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티켓 발권할 때 여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도 꼭 미리 준비를 하시면 두 개야? 여기서 두 번째 당황을 했는데요. 티켓이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장은 기본 승차권, 두 번째 거는 특급 열차권이라고 해서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하루카 특급 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개찰구를 통과해서 한층 아래로 내려오시면 플랫폼이 나오고, 4번 플랫폼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티가 있는 기차를 찾으셔도 돼요. 자유석 써있네. 저희가 구매한 하루카 티켓은 자유석 티켓이었어요. 저희처럼 여행사를 통하거나 이코카랑 결합한 할인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본 세팅이 이렇게 자유석 티켓인 것 같고요. 지정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발권기에 자유석 티켓을 넣고 지정석으로 다시 발권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저희는 자유석으로 그대로 탑승을 했고요. 열차를 타기 전에 전광판이나 열차 입구에 자유석이 몇번 칸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칸을 확인하시고 타시면 되시겠습니다.
직원분께서 표를 검사를 하시니까요. 꺼내기 편한 곳에 보관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앞좌석 머리 있는데 미니 포켓이 있어요. 거기다가 탑승권을 꽂아놔 주시면 되세요. 열차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되게 낯설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여행을 왔구나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실감이 나더라고요. 특급 열차를 타니까 간사이 공항역에서 교토까지 1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었고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저 카드로 해보는데 버스 그게 아마 내릴 때 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랑 반대로 눈치 코치로 가보자. 저희가 2019년에 시즈오카를 마지막으로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억이 되게 희미해졌는데요. 일본은 버스를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려요. 내릴 때 버스 카드를 찍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거 교토타워. 오. 뭐가 있어? 아 그래? 우리 저기 가? 아니. 아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저희 숙소는 KN선 산조역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는데요. 교토역을 나와서 A2 플랫폼에서 4번이나 205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었어요. 205 저기도 타는데? 처음에 B3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방면이 다른 205번 버스가 오는 곳이더라고요. 저기다 저기. 그치? 저기 맞는 거 같지? 11월 말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10월 정도처럼 되게 따뜻한 가을 날씨였어요. 낮에는 외투를 입으면은 살짝 덥고 밤에는 외투가 없으면은 쌀쌀하고 그런 느낌? 근데 가장 부러웠던 거는 미세먼지가 없는 엄청 맑고 깨끗한 그런 하늘이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일본은 미세먼지가 없다 없어. 너무 부럽다 이런 날씨. 하늘 진짜 맑고 깨끗한 거 너무 부러워. 간사이 지방에서는 12월 초까지도 단풍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갔을 때 약간 단풍이 되게 절정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12월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초반까지도 단풍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관광지나 여행 스팟 이런 데를 다녔던 곳들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영상으로 올려볼까 해요. 후기 겸 뭐 소개 겸 해가지고 좋은 여행이었다. 굉장히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